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게임관에 뭐 이렇게 외곽 지역이 있고 내가 안쪽 지역이 있고 가운데 지배의 왕관이 있죠. 지배의 왕관. 네. 게임 방식은 내 턴에 두 사이로 굴려서 뭐 이동을 합니다. 이동해서 네. 거기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르면 돼요. 이게 끝입니다. 뭐 다른 캐릭터가 있으면은 다른 캐릭터랑 이제 맞고를 해도 되고 모험 카드가 있었다 그걸 획득해도 되고. 근데 되게 카드가 사이즈가 네. 작아요. 선 중립 악 이렇게 네. 요게 약간 느낌이 악이다.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탈리스만 카드들 있어요. 요게 사실 핵심이죠. 여기 이게 있어야지 라인이 두 개잖아. 겉에는 그냥 갈 수 있고 여기는 이걸 보초를 쌓아서 통과해야 갈 수 있고 여기로 해서 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불의계고를 해서 일로 들어간다. 아 맞네. 아, 네. 이건 뭐 시장이 열리거나 하면 뭐 돈 주고 사는 아이템들. 요게 이제 주문 카드. 카드입니다. 중간에 갑자기 아이템 섞여 있어. 아 누가 한 거야? 제대로 정리는 안 했네요. 정신 차리고 정리했어야지. 누가 하고 정리를 누구야? 망청이지? 뭐 힘이 이제 물리 공격을 하는 거고 기술이 뭐 정신 공격 이런 네.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캐릭터의 기술 수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주문 수가 다릅니다. 1이나 2예요. 그러면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수가 0입니다. 그리고 기술 4부터 2개, 6 이상부터 3개 들고 있습니다. 내가 이거 꼬카이콘으로 늘릴 수 있죠? 네, 늘릴 수도 있고요. 생명력과 운명이 있는데요. 생명력이 당연히 0이 되면 죽고 네. 운명은 이제 주사위 재굴림할 수 있는 기회예요. 운명이 많다고 한 턴에 여러 번 쓸 수는 없고요. 네. 그 한 번 써가지고 한 번 재굴림하는데 그것도 기회가 한 번당 한 번밖에 없습니다. 이런 금화들은 아, 이제 뭐 아이템을 사는 데 쓰고요. 여기 금화. 이거 플라스틱인데 나름 잘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 뒤집으면 쓴 거. 모험을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해요. 왜 모험을 해서 내가 캐릭이 세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. 롤플레잉이야 롤플레잉. 이 꽃갈콘 녹색 꽃갈콘이 생명력 볼까요? 카운터입니다. 생명력 카운터. 네. 그리고 빨간색 큰 게 5, 작은 게 1. 네. 빨간색이 힘 그리고 파란색이 기술입니다. 네. 파란색이 기술. 뭐 하면서 늘고요. 네. 그리고 저희 이번에는 약간 빠른 게임 규칙을 좀 적용할 거예요. 네. 원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기본 스탯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힘이나 기술 중에 하나를 더 올리고 할 겁니다. 큐버스라는 몬스터를 전투에서 이겼다고 할게요. 그럼 이 카드를 내가 보관합니다. 이 서큐버스는 기술이 3이라고 돼 있죠. 원래대로라면 기술이 7개 이상일 때 그 모은 카드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경험치 같은 거죠. 기술을 하나 올릴 수 있는데 저희는 빠른 규칙으로 5로 할 겁니다. 그러니까 힘이든 기술이든 5만 모으면은 레벨업 할 수 있게 저희는 빠른 규칙으로 할 거고 근데 만약에 뭐 모은 카드 3개를 뽑아라 이런 데 갔어요. 그러면 3개를 순서대로 뽑습니다. 여기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번호가 났거든요. 번호가 낮은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. 근데 만약에 몬스터의 경우 몬스터가 뭐 서큐버스가 3짜리 우선도고 뭐 고블린도 3짜리 우선도예요. 그러면 같이 싸웁니다. 걔네 힘을 합쳐갖고 싸워요.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겠죠. 그런 게 나오면. 그리고 캐릭터의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망하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떨궈갖고 그 자리에 놔둡니다. 네. 다음에 온 사람이 루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 가운데 지배의 왕관 지배. 지배 왕관에 갔을 때는요 여기죠. 내 턴에 만약에 지배 왕관에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두 사이로 굴려가지고 1, 3이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4, 5, 6이 나면 모든 플레이어가 체력이 답니다. 그 여기 올라가가지고 관역을 뿜뿜뿜 이렇게 근데 이걸로 죽으면요 부활을 못해요. 나만 혼자 살아남으면은 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승리인데 저희는 빠른 규칙에다 단판 승부 규칙이 있거든요. 만약에 지정된 시간에 이제 못했어요. 아무도 뭐 다 살아있어요.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동료 개수, 물건 개수 이런 걸 다 셉니다. 그래가지고 더 잘난 생명력 체력 뭐 이런 거 추가로 받은 거 세가지고 더 잘 키우는 사람이 이기고요. 물건들 있어요. 물품들. 뭐 아이템도 물품이겠죠. 이런 것도 상점에서 사는 것도 물품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4개밖에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. 만약에 넘으면 버려야 돼요. 다른 거를. 4개가 몇 네. 근데 뭐 네, 마차 같은 게 있어서 동료 중에 노세, 마차 이런 애들로 늘릴 수가 있어요. 네, 그리고 저희 이번에 하는 그 흑마법사 퀘스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흑마법사의 동굴에 원래 들어가면 여기 적힌 퀘스트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흑마법사 퀘스트를 좀 다채롭게 하는 퀘스트를 확장을 끼면요 이 흑마법사 퀘스트를 쭉 보고 원하는 걸 하나 갖고 옵니다. 그래서 당연히 내 앞에 놓고 해결되면 버리고 동시에 여러 개는 수행 못하고요 하나 하고 있으면 그걸로 완수한다면 뭐 다른 걸 하던가 퀘스트랑 보상을 주겠지 뭐 여기에 써 있을 거예요. 흑마법사 칸에 이번에 좀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사신 확장까지 꼈습니다. 네. 사신은 처음에 이제 여기 힘의 차원문에 여기 있죠. 힘의 차원문에서 시작을 하고 사신이 움직이는 조건이 있습니다. 이동을 위해 주사위를 굴릴 때 1이 나온 경우 내 턴이 끝났을 때 사신턴을 한번 진행해요. 1이 나왔을 때만 사신 주사위를 굴려서 사신을 이동시킵니다. 그래서 사신이 이동해갖고 다른 캐릭터와 조우를 하게 되면요 그 조우를 시킨 플레이어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
최대한 섬뜩한 목소리로 너 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. 너 오케이죠. 그 지목당한 사람은 두 사이로 분류해야 됩니다. 근데 보시면 끔찍하죠. 1이 나오면 즉사고 뭐 카레를 스킵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. 사신이 있는 칸에 내가 이동해서 들어간다? 아무 능력이 없어요. 여기서 산 이상 나왔다. 여기 칸을 넘어갈 수가 있죠. 넘어가게 될 때 여기서 보초와 전투를 합니다. 팀이 9일 거예요. 그래서 보초와 대결해서 이기면은 남은 칸만큼 이 안쪽에서 전진할 수 있고요. 자 그럼 저희 이제 캐릭터를 뽑고 시작을 해볼까요? 캐릭터 뽑는 게 랜덤이야? 랜덤? 캐릭터 굉장히 많아요. 캐릭터를 나눠드리겠습니다. 자 하나씩 뽑으시죠.